오마카세가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1위마다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. 그렇다면 식당에서 오마카세라면 그게 1번이 그 뜻이고 2번 뜻이 식당 이런 곳에서 주방장에게 맡기다 그런 뜻이 바로 사전적으로 돼 있죠. 우리가 첫 번째로 맛볼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입니다. 예. 한우의 아주 다양한 부위를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한우 오마카세입니다. 이야, 대박. 원 테이블 식당이네요? 하루에 한 팀씩만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하루에 한 팀이요? 네. 한우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스시 오마카세 형식을 빌어서 그날그날 저희가 가장 오늘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오실 때마다 조금씩 다른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기능. 노하우를 프로의 노하우를 좀 배워갈 필요도 있어요. 숙성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네. 되게 부드러워. 되게 부드러워. 맛있다. 뻑뻑함이 하나 없다. 두 번째 거는 산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? 살짝 단백질을 왜 고기에서 나는 기가 막히네. 그래. 엄마. 첫 번째 거는 툭 눌려서 쏴.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풍미면은 두 번째 거는 콩 하면 싹 해서 싹 한번 이렇게 붓으로 터치를 싹 한번 해주는 마지막 터치를 이번엔 부채살입니다. 부채살 여기 아직 많은데요? 부채살은 레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조금 더 숯향을 조금 더 많이 익혔습니다. 트러플을 같이 곁들인 바질 페스토라서요. 거기 살짝 찍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바질 페스토를 얹어주세요. 부채살은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특징입니다. 두 번째로 먹을 오마카세 어떤 오마카세냐?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더블에스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쪽 나오고요 디저트까지 어떻게 보면 그 주방장의 창의적인 요리의 세계를 정말 그 코앞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스시 오마카세입니다. 참치 뱃살을 다져가지고 파하고 단무지하고 넣어가지고 같이 말은 겁니다. 이 겉살은 바지로 말았으니까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. 점은 민어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간장 찍어 드셔보십시오. 민어요. 이 스시 드실 때는 밥에 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생선에 찍어서 드시면 밥은 간이 돼 있습니다. 나는 스시를 손으로 먹는 거는 지금 처음 봐요. 아, 나 이거 간장에 찍다가 밥을 빠뜨려가지고 되게 그런 경험 나도 많은데 속상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참기야. 이게 북해도산 운입니다. 운이?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, 사장님? 여기서 구할 수 없어가지고 현지에서 공수해오고 있습니다. 원래 운이하고 새우가 단새우라서 잘 맞습니다. 새우마다 운이마다 어울리면은 입안에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아마 돌 겁니다, 맛이. 셰프님 말씀에 너무 지금 떨린다. 환상적이다라는 말을 직접 하셨어요. 무슨 일 있어요, 거기? 아, 가마도로? 뭐야? 왜? 뭐 아는 도로야? 어디 가서? 맛을 싹 혀를 감을 것 같지 않아? 가마도로. 그냥 드셔도 돼요. 그냥 먹는 거? 예. 아, 너무 좋은데? 이거 계속 먹고 싶던 거야? 진짜 소고기 진짜? 먹는 것 같은데. 그래요? 그런 느낌이야 이게 약간. 생선은 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고소합니다. 이게 또 우리 몸에 뭉치는 게 아니고 드시면 딱 풀어져 없어지는 거라서 아주 좋습니다.